네,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왕복 8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량 두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같은 차선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보기 드문 일입니다. 흰색 차량이 역주행을 한 건데 150여 미터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 바닥에는 아직 사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 40살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에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새벽에도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 램프에서 50대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진입하다 후진했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의 여전한 음주운전 행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